손예진의 빛나는 아름다움으로 그녀는 용산구 서울의 발렌티노 이벤트에 나타나며 많은 이들을 놀라게 하고 질투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주목할 점은 실제 모습과 잡지의 화장 및 포토샵으로 편집된 사진 사이의 비교입니다. 팬들은 손예진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더 가까이서 보면서 그 차이를 분명히 알아차릴 수밖에 없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여전히 빛나고 매력적이지만 특히 눈 주변의 노화 징후가 더욱 분명해졌다. 이것은 42세에 접어든 여성이고 이미 첫 아이를 낳은 경험을 한 사람으로서 이해하기 쉬운 일이다. 그러나 약점을 극복하는 것만큼이나 손예진은 그녀의 독특한 매력과 매혹을 유지하고 있다. 그녀가 입은 와한 화이트 의상은 그녀의 아름다움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고상하고 섬세함을 나타낸다. 반대의 꽃 모양 디테일로 인해 노출과 은밀함이 공존하는 것은 누구도 그 홀린 듯한 아름다움을 눈에서 떼지 못하게 만든다. 나이가 들면서 손예진의 얼굴에 노화 징후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것이 그녀가 연예계에서 그녀만의 자연스러운 아름다움과 매력을 유지하는 데 방해되지 않는다. 화장에 희미하여 노화 징후가 더욱 분명해지는 것에 대한 비판이 있기는 하지만 손예진의 자연스럽고 매혹적인 아름다움은 여전히 많은 팬들에게 높이 평가된다. 무대 조명이 항상 빛나는 연예계에서 손예진과 같은 스타가 자연스럽고 독특한 매력을 유지하는 것은 귀중한 일이다. 노화의 징후가 있더라도 그녀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변함없다. 이것은 손예진의 팬들이 경외하고 존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국 연예계의 활기찬 세계에서 아름다움 유지와 유지는 항상 유명 인사들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전히 자신감을 갖고 자신만의 아름다움을 개성 있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손예진이 명백하게 입증한 것입니다. 손예진의 발렌티노 이벤트 출연은 그녀가 개인적인 패션 스타일을 표현하는 기회뿐만 아니라 자신의 얼굴에 시간의 흐름을 관찰하는 기회였습니다. 이것은 대중의 기대에 부딪히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시간이 흐름에 따른 외모의 변화와 성장을 관찰하는 기회였습니다. 손예진이 우아하고 고상한 의상을 선택한 것은 그녀의 성숙함과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녀는 노화의 징후를 가리기 위해 화장이나 사진 편집 기술에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대신 그녀는 자연스럽고 진실된 모습을 선택하고 이것은 여성들과 팬들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무엇보다 손예진의 출연은 한 여성이 자신을 자신 있고 사랑스럽게 여기는 경우 아무것도 여성의 매력과 매력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유명한 여배우뿐만 아니라 여성들의 자연스럽고 자신감 있는 아름다움의 상징이며 많은 사람들이 향하고 존경하는 모델입니다. 가수 헬로가영, 안녕하신가영 백가영 이혈암에서의 승리를 발표했다. 3월 13일, 헬로가영은 병원에서 찍은 사진과 함께 모든 검사 결과가 정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나는 완전히 건강하다고 알려졌습니다. 외래 치료를 받은 후 간호사가 나를 모범 환자로 칭찬해줘서 정말 감동받았다고 말했다. 그녀는 또한 무서운 4단계 암을 용감하게 이겨내고 건강을 되찾은 것처럼 누구나 자신의 전투를 이겨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라고 덧붙였다. 작년 3월 헬로가영은 해가 시작되자마자 이유 없는 통증을 겪고 병원에 입원한 뒤 악성 림프종, 즉 혈암 진단을 받고 화학요법을 시작했다. 1987년생인 헬로가영은 행복한 척 밴드의 베이시스트로 데뷔한 후 2013년 싱글 앨범 너무 오래 그리웠던 말들로 솔로 가수로 데뷔했다. 그녀는 첫 미니 앨범 정반대 과정 이론, 첫 정규 앨범 순간의 순간, 두 번째 미니 앨범 좋아하는 기분, 단편 소설 모음집 그리움에 가까워, 그리고 싱글 한강에서를 발표했다. 또한 다양한 드라마 OST에 기여했다.
풀문구에서 헤일로 가영은 받은 지지에 대한 깊은 감사를 표현했으며 비슷한 도전을 겪고 있는 다른 이들을 격려했으며 결의와 지지로 누구나 암을 이겨낼 수 있다고 확언했다. 그녀는 응원과 치료를 받음으로써 음악 활동으로 돌아가는 희망도 나눴다. 다음은 헤일로 가영이 게시한 전문입니다. 검사 결과 모든 값이 정상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완전히 건강한 상태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외래 세션이 끝난 후 간호사가 모범 환자로서 잘 싸우셔서 감사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로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나보다 더 감사한 사람은 나였어요. 정말. 오늘은 제 주치의에게 나를 도와 내가 원래 있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해준 그들의 노력을 잊지 않기 위해 내 음악 CD를 선물했습니다. 나는 더 나아져 회복하고 다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저를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합니다. 유유. 저와 같은 일을 겪고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와 같이 용감하게 싸워서 4단계 암을 극복하고 건강해진 것처럼 누구나 자신의 전투를 이겨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강한 마음으로 서로를 응원합시다. 가수 헤일로 가영의 혈암 승리 소식은 매우 기쁜 소식입니다. 3월 13일 그녀가 병원에서 발표한 내용은 그녀의 치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모든 검사 결과가 정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은 많은 팬들과 관심 있는 이들에게 큰 위안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헤일로 가영의 이 이야기는 그녀의 강인한 의지와 의료진의 힘든 노력에 대한 칭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녀의 완전한 회복은 그녀 스스로뿐만 아니라 그녀를 지지하고 응원한 이들에게도 큰 용기와 희망을 줍니다. 이러한 감동적인 이야기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헤일로 가영의 이 이야기는 또한 혈암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이 이야기는 혈암을 가진 환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동시에 이 질병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녀의 이 이야기는 모두에게 혈암과 같은 질병을 가진 이들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촉진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헤일로 가영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의지와 지지의 중요성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녀는 외래 치료를 받으면서 의료진과의 소통과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하며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내야 합니다. 헤일로 가영의 이 이야기는 희망과 용기를 주는 멋진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승리는 우리 모두에게 큰 용기를 주고 혈암과 같은 질병을 가진 이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서로를 지지하고 사랑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함께하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든 이겨낼 수 있습니다.